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어반 스케치를 위한 작은 소품,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민들레를 펜으로 그려볼 건데요. 민들레의 강한 생명력을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펜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저는 0.3포인트 펜을 준비했습니다. 펜으로 바로 그리기 힘든 분들은 연필로 스케치를 한 후 펜으로 다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민들레 꽃덩어리를 펜으로 대충 잡아줘요. 이 꽃의 특징은 갈기갈기 찢어진 잎과 뾰족한 잎사귀인 것 같네요. 꽃의 동그란 덩어리를 잡았으면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줄기와 잎사귀를 그려줍니다. 잎사귀는 재미있게 생겼네요. 자세히 관찰해보면 뾰족한 잎사귀가 하늘로 질주하는 로켓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잎사귀를 그렸으면 땅과 잎사귀 사이의 공간감을 위해 선으로 명암을 해줍니다. 잎사귀는 밝게 놔두고 어두운 부분을 빗금선으로 칠해주면 돼요. 나머지 꽃들을 그려줍니다. 꽃의 특징을 최대한 잘 살려 그리면 돼요. 그림 그리는 손이 참 크죠? 이제 전체적으로 꽃과 잎사귀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명암을 다듬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지나가다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꽃과 풍경도 훌륭한 스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